90만 28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골든센츄리입니다. 골든센츄리, 은는 강소금세기와 금세기차류는 트랙터 휠의 생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음. 또한 강소금세기에서는 2020년 8월부터 트랙터 완성차로 제조 영역을 넓혀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음. 동사의 트랙터 휠 브랜드는 강위이며 주요 납품처는 제1트랙터, 상주동풍, 강소워드 등의 트랙터 생산업체임. 동사의 트랙터 브랜드는 디마치, 디마키이며 중대형급 이상의 트랙터 제품에 주력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해외 상장을 목표로 2014년 9월 K만에 설립되었으며 실제 영업회사는 금세기, 강소, 진흥과기유한공사, 동방홍, 낙양, 차륜제조유한공사, 낙양금세기티어제조유한공사임. 대시 상기 3개 영업회사 이외에 비금융 중간지주회사로 홍콩금세기 차륜집단유한공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 영업회사는 농기계용 휠 가공 및 판매와 농기계 타이어 가공 및 판매업 영위. 대시 중 / 대형 트랙터 휠과 타이어 생산이 주로 중국 내 중대형 휠 시장 1위를 확보, 시장 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농기계 휠에서 수확기까지 생산 품목 확대 중. 재무 대시 휠을 중심으로 제품 가격이 인상된 가운데 휠 및 타이어 수요 확대로 매출이 증가하였으며 부산물 매출 또한 확대된 바 외형은 전년 동기 대비 신장 대시 원가율 상승과 관리비 부담 가중으로 판매비 비중 하락에도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하락하였으며 금융수지 저하로 법인세 부담 완화에도 순이익률 또한 하락. 대시 전 세계 경제 둔화와 미국과의 무역 분쟁에 따라 국내 시장에서의 휠 및 타이어 수요 증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시장 경쟁력을 바탕으로 매출 및 수익 확보. 2023년 5월 19일 기준 장마감 골든센츄리의 시가총액은 49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골든센츄리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346위입니다. 골든센츄리의 상장 주식수는 2억 540만 4288주입니다. 골든센츄리의 액면가는 0.2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골든센츄리의 퍼은 10.08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3.5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4.87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24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45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2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24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17배, 145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에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296번지억 원, 232억 원, 50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197번지억 원, 157억 원, 46억 원입니다. 골든센츄리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번지 91%이고 유보율은 504.74%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회사의 자금이 많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7.79이며 전일 대비해서 22.39 더하기 0.89%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